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바로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짜잔, 알비노 차코뿔 개구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머리에 뿔이 달렸다 해서 뿔개구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팩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팩맨을 보시면 여기 보이면 게임 아시죠? 게임에 있는 그 팩맨이 먹이를 먹을 때 큰 입으로 작은 먹이를 이렇게 씹어서 먹잖아요. 삼켜서 먹죠. 그걸 뜻이 팩맨이라고 해서 팩맨 개구리. 이 친구도 먹이를 먹을 때 한 번에 집어 삼켜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팩맨 개구리라고 하고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짠. 자, 우와.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알비노인데요. 알비노. 굉장히 이쁘죠? 자, 이게 화려한 색깔. 눈은 빨간 색깔. 그리고 오! 심장이 콕콕콕콕콕콕 뛰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를 오늘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먹이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 겁니다. 먹이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미럼, 귀뚜라미, 그 다음에 팩맨푸드예요. 자, 이 팩맨푸드는요, 자, 이거 보세요. 자, 팩맨푸드는 여기 어퍼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굉장히 영양분이 좋고 해서 먹이 줄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영양분이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먹이를 안 먹어도 되니까 이게 좋고요. 자, 근데 이게 팩맨푸드를 이제 제가 나중에 판매를 할 예정인데, 네, 지금은 없습니다. 자, 해서 생먹이를 많이 먹여볼 거예요. 자, 지금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지금 사이즈는 아성체 사이즈의 팩맨 개구리입니다. 네, 해서 우선은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미럼입니다. 한번 줘볼게요. 자, 먹을까요? 오, 안 먹어. 자, 그럼 다른 친구 한번 줘봐야겠어요. 자, 자, 너는 먹을 거니? 오, 왜 안 먹지? 자, 미럼은 우선 안 먹네요. 귀뚜라미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편식을 하나? 자, 귀뚜라미. 자, 먹어라. 이렇게 멍청하죠? 오!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방금 공격한 거 보셨죠? 자, 근데 먹지 못했습니다, 아직. 오, 야야. 자, 우와! 우와, 힘이 좋아. 어, 핀셋이니까 날카로운데 괜찮나? 우와, 방금 보셨죠? 자, 먹었습니다. 자, 먹었어요. 자, 미럼도 먹으려나? 야, 손으로 주기가 무섭습니다. 자,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야, 먹어봐. 야, 눈을 감았습니다. 먹기 싫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미럼보다는 귀뚜라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너 말고 너 먹었으니까 다른 친구 줘보도록 하자. 와, 진짜 귀엽다. 자, 너도 먹을 거니? 자, 얘네 진짜 싫어하나 봐요. 지금 아까 오자마자 많이 줬더니 잘 안 먹네요. 다른 친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고요. 한번 이 친구에게 미럼을 다시 미럼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 얘네 잘 먹어요.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야,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이 상태로 먹이를 한번 먹여볼게요. 귀여워요, 얘. 야, 한 마리 모자르지? 한 마리 더 먹어. 사장님. 야, 안 돼. 야, 밑에 들어갔잖아, 멍청아. 오, 이동한다. 야야야야. 야, 미럼 몸 탔어. 아, 왔어. 자, 우선 역을 다시 줄게. 먹어봐. 오, 여여여여. 요, 여. 보셨죠? 자, 이렇게 먹습니다. 자, 미럼도 잘 먹고 귀뚜라미도 잘 먹어요. 근데 미럼은 작아서 사냥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선은 귀뚜라미를 추천드리고요. 미럼도 잘 먹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이 팩맨푸드가 있는데 이게 영양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이거 냄새는 솔직히 팽맨푸드가 냄새가 영양분이 좋긴 한데 냄새가 좀 심한 편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생선 썩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영양분이 좋고 생먹이가 아니니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팽맨푸드는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만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고요. 조금만 뿌려주고 이렇게 휘휘 저으면요 이 분말가루가 약간 밀가루 반죽 있죠? 자장면, 수타를 할 때 그 자장면처럼 이렇게 뭉칩니다. 요거는 수분이 좀 적어요. 아까운 팽맨푸드. 자, 여기서 물을 좀 더 뿌려주고요. 촉촉하고 동글동글하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면 이게 바로 한입거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수분이 좀 적어요. 수분만 좀만 더 해서 자 이렇게 해서요. 짜잔 짠짠짠 됐어. 이 똥같은 이 팽맨푸드를 이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오야야 너는 무늬가 왜 이렇게 없니? 넌 제대로 알비노다. 자, 넌 무늬가 왜 이렇게 없어? 자, 하지만 넌 팽맨푸드를 먹을 거란다. 우와, 야야야야야야야야 핀셋 놔둬. 야야 다시. 뭐야? 너 왜 먹다 마니? 혹시 핀셋에 찔렸니?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핀셋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핀셋을 물면 어떡해. 야, 더 날카로워. 먹이를 물어야지. 자, 야, 오, 야, 좋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팽맨푸드도 먹고요, 귀뚜라미도 먹고 미럼도 먹습니다. 굉장히 잘 먹죠. 근데 얘네들은 팽맨푸드는 이제 자연에서 살 때 별식으로 뭘 먹냐면요 바로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직접 키우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사다가 생먹이로 먹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자, 이제 이 친구들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굉장히 흥미로운 개구리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이러한 곳에서 늪지대에서 삽니다. 그리고 서식하는 나라는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리고 브라질 등등에서 남아메리카 여러 곳에 분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온도는요 바로 26도에서 28도로 고온 다습하게 사육을 해주시면 좋고요. 바로 수명은 바로 5에서 10년입니다. 굉장히 긴 편이에요. 개구리 중에서 5에서 10년이면 굉장히 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꼴챙이가 굉장히 크죠? 황소개구리처럼 이렇게 큰데요. 이 개구리가 바로 팽맨 올챙이입니다. 팩챙이라고 해요. 팩챙이. 올챙이, 팩챙이, 팽맨, 팩챙이.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이 팩챙이가 종류에 따라 그리고 목부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이게 팩챙이 맞습니다. 온갖 살아있는 걸 먹는데요. 귀뚜라미, 미럼, 뭐 바퀴벌레 주시는 분들도 있대요. 바퀴벌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먹이시면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은요 바로 바닥재인데요. 이 친구들은 늪지대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코코피트나 그리고 뭐 피트모스 이런 코코넛과의 그런 흙 같은 걸 깔아주는데요, 이것들이 베이비들이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서 인펙션이 올 수가 있어요. 소화불량이죠. 소화불량이 오면서 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재그는요 펠트지 아니면 키친타올, 그 다음에 뭐 소일 같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큰 제품을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해서 오늘 팽맨들을 보여드렸고 사육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댓글로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